여러분들 오늘은 자전거를 리뷰해볼게요. 오케이. 자, 인터넷 여행민들섬 여기에서 자전거 파는 곳 이쪽에 보시면 6대의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BMX를 살 겁니다. 그렇다면 $800에 줌을 클릭. 여러분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차고 벽면에 붙여서 보관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바로 BMX죠. 제가 한번 타볼게요. 보시면 제 캐릭터의 다리까지 오는 높이, 앞쪽을 보시면 튼튼해 보이는 핸들과 브레이크는 오른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기어 조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이에요. 제가 바로 자전거의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W 앞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D키 A 왼쪽, 그리고 후진할 때는 S를 누르면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캡스락키를 누르시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는 점프인데 꾹 누르고 있으면 길을 모아요. 손을 떼면 점프. 그렇지. 제가 자전거 윌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점프를 뛴 다음에 그 상태에서 컨트롤키, 그렇게 하시면 앞바퀴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앞바퀴로 윌리 한번 해볼게요. 점프, 앞바퀴 윌리. 아이쿠. 뭐야 어? 공중부야? 공중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공중부야? 어떻게 했어요? 자, 먼저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 Q랑 S 누르고 스페이스를 떼는 순간 공중에서 한 번 더 점프. 한 번 더 점프. 됐다. 방금 살짝 멈췄죠? 이 사람 뭐야? 뭐였지? 엥? 공중에 갔을 때 스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는 자전거 레이스를 해볼 건데 누가 제일 천천히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신에 속도가 0이 되면 실격. 천천히 진짜 살살 천천히. 속도가 0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이러면 실격이에요. 아하. 천천히. 이번에는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그 오프로드 바이크, BMX, 경주용 바이크, 추억의 바이크,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바이크. 출발하트! 밟아! 빨리! 고개 숙이고. 하나 둘 셋 넷. 보시면은 경주용 바이크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점프를 한번 떼볼게요. 여기서 점프를 뛰시면은 하나 둘 셋.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있는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프 여타. 나이샷. 이렇게 하시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준비하시고 점프. 하이어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난간을 타고 이동해 볼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처럼 보이는데 점프하고 난간 매달려서 이거 아니야. 점프. 이거 아닌데. 방금 뭐야? 나이샷.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서 오프로드를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맨 밑에 케이블카 정거장까지 출발하트 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점프. 내리막길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착지 잘하셔야 돼요. 나이샷. 살았습니다. 운전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럼 죽는 거예요. 나이샷. 살았죠. 지금 누군가 죽고 있어요. 이쪽으로. 안 돼. 이쪽으로 점프. 내리막길 잘 착지하세요. 잘. 나이스 샷. 이게 뭔가 바이크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살았죠. 아우 마이갓. 사람 살려. 안돼. 사람 살려. 다 왔습니다. 불빛이 보이는군요. 완주 성공.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절벽을 한번 넘어볼게요. 출발하트. 아이고 세상에나. 자,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점프 연타. 나이샷 성공. 정말로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서 물속에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으로 달리기 스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바퀴 들고 턴. 나이샷. 굿. 램프 보기 한번 날아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보시면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면 다치죠. 이번에는 제가 자전거를 직접 개조해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로스산토스 커스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이 이동선은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잇, 제가 공중에서 180도 턴을 한번 해볼게요. 점프하고. 그렇지. 나이샷.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프하시고 다른 사람 몽투 박치기. 이번엔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속도가 정말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가셔야 돼요. 살살. 근데 너무 깊이 가시면 안 돼요. 너무 깊이 가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놓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TA5는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즐길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